안녕하세요. 이타라시 교육 채널 언어우주몬드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그동안은 제가 너무 공부법과 책 이야기만 한 듯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지식 아카이브를 다소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이번 강연에서는 제가 아키비스트 역할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뭐 상당히 첨예한 쟁점이기는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잘 공부를 하진 않는 분야죠. 정치 이념의 양대축, 이 보수와 진보의 구분 기준에 대해 간략한 역사 개괄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한간에 보수는 자유, 진보는 평등, 이게 곧 각자의 핵심 이념이다. 이런 명제를 의외로 상식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건 정치 이념의 역사를 또 모르고 하는 소리죠. 굉장히 한시적이고 제한된 전제사항들이 갖춰져야만 맞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는 왜곡된 명제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흔히 좌파라고들 하죠. 이 정치 이념으로서의 진보의 태생은 자유주의였어요. 평등이 아니라 18세기의 계몽주의, 계몽 철학 때문에 촉발된 개념이죠. 그리고 이 급진적이고도 고전적인 자유주의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기폭제가 됩니다. 특히 존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이 이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치학계의 정설이죠.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의 진보주의자는 사실상 자유주의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대혁명 이후 프랑스 정치는 이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어요. 정작 혁명은 성공했지만 반대로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러워집니다. 나폴레옹 황정의 등장, 또다시 혁명, 공화정, 쿠데타, 왕정 복고, 민중들의 반란. 진짜 정신없이 흘러가요. 한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뭔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왕을 없앤 혁명인데 정작 조금 있다가 왕보다 더 높은 황제가 나와요. 이렇게 프랑스가 개판 5분 전으로 흐르는 것을 보고 옆집 섬나라 영국에서 이 에드먼드 버크라는 정치인이 에세이 하나를 씁니다.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라는 에세이예요. 이 에세이의 요지는 간단해요. 우리 영국은 제발 저쪽 프랑스 꼬라지가 나지 않게 저놈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점진적이고도 안정된 변화를 추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에세이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에드먼드 버크는 영원히 보수주의의 아이콘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조금 촌극인 게 사실 버크는 영국 내에서는 굳이 나누자면 이 진보 쪽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을 이끈 진보주의자들이 너무 급진적이다 보니까 버크가 상대적으로 온건 보수파가 돼버린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진실, 최초의 보수주의자는 급진적 자유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대체 지금 보수 이념이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속성은 언제부터 형성된 거냐? 어찌 보면 정치사, 경제사에서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문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19세기 말 칼 마르크스 등장 이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진보 상징과도 같았던 자유주의는 양분됩니다. 기존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보수주의랑 한몸이 되고 마르크스의 사상을 도입한 자유주의는 속칭 사회적 자유주의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자유주의가 이제 새롭게 좌파의 심벌이 되죠. 이게 왜냐하면 이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을 수용하자라는 쪽은 일종의 급진파가 된 거고 야 그건 조금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는 쪽은 졸지에 온건 보수파가 된 거죠. 이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정치 지형, 정치 지도예요. 그리고 현대의 보수 이념이 자유라는 개념과 동거하기 시작한 사상적 배경입니다. 한편 현대의 진보 이념에 이 자유주의적인 요소 외에도 많든 적든 간에 어쨌든 평등이라는 요소가 내재하게 된 역사적인 근원점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는 보수다, 뭐 아니면 진보다 이렇게 말해도 딱히 색안경을 낀 채 판단하고 싶진 않습니다. 당신이 우회전을 좋아하든 뭐 좌회전을 좋아하든 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강조하고 싶은 건 자신이 지지하는 이념이나 가치가 대체 어디에서 연유했고 어떠한 사상을 토대로 형성되어 왔는지 나름대로 그 역사를 공부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사상가나 이념에 대한 공부도 없이 막 우성향, 좌성향을 내세운다? 그건 그냥 누군가한테 세뇌당한 거죠. 시쳇말로 휩쓸리고 코딩당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뇌가 없는 삶이랑 뭐가 달라요? 그저 뜨거운 가슴으로만 파이팅하는 삶이지.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치 분야에도 고전필독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읽고 배우세요. 제발 유사 정치인이나 뭐 유튜버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서만 정치를 배우지 마시고 이 책을 베이스로 삼아서 그 인간들의 말을 한번 검증해보세요.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적인 가치나 성향을 결정하는 일, 그 이후부터 해도 결코 절대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